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해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양 영역 확장에 힘을 쏟고 있고요.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늘리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에 국제 정세 자체가 신냉전 시대다 이런 워딩이 붙을 정도로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 해군력이라는 게 이런 시대에 왜 중요한가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해양 패권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달리 표현하고 싶은 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해할 때 육지에서의 전투는 잘 기억하는데 해양에서 해전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이 대규모로 일어나든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양 패권보다는 요즘 말로 하면은 해양 영토 확장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육지에 있는 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서 이제 해양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려고 이게 이제 추이가 변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원을 보고 그래요. 해양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해양 영토를 부동산, 바다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해양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가 이제 가까운 해양을 더 차지하려고 이런 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복잡하게 지금 그런 분쟁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땅이 제일 크잖아요. 이금방에서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해양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이제 육상 자원 고갈의 틈에 따라서. 근데 태평양을 지금까지 장악하던 미국은 아니 내가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 너희들이 나한테 태평양 국가가 아니라고 멀리 떨어졌다고 자꾸 도의시하는데 배척하고 그러는데 봐라 알래스카 뭐 워싱턴주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그다음에 하와이 주까지 다섯 개 주가 지금 태평양 연안에 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괌, 웨이크, 사모아, 미드웨이 이런 섬들이 다 태평양 연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평양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태평양 우리도 땅덩이도 크고 이런데 왜 자꾸 침범해? 여기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8년 그쯤에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자기는 1대1로 진주 목걸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막 그 장악을 하려고 한다고 육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2018년 정도까지는 미국의 해군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2018년인데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 바꿨어요. 이름 그렇게 하면서 인도 호주 일본 그래서 쿼드라는 말 네 개 나라 미국 그래가지고 포위로 했어. 중국을 못 나오게. 중국은 무슨 소리야. 나는 나도 나가겠어. 그래가지고 뭐 구단선을 만들어가지고 섬을 연결해가지고 이 선은 미국 들어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심화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미국이 일본을 또 키우고 있어요. 왜냐? 너무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으니까 자기 혼자 중국을 커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자꾸 키워. 그래서 호주도 키우고 인도도 키우려고 했는데 인도는 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한국을 키우려고. 그런 와중에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력을 군사력 키우고 관련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중국 왜냐하면은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양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거든. 해군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키우고 있어요. 군사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 기회에 나도 중국을 미국의 도움 없이 나도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게 키우겠다.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이게 군사력 경쟁이.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해군력을 누가 먼저 키우느냐.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생각해 보면은 땅이야 뭔가 이렇게 경계선이 있긴 하지만 바다는 또 그걸 딱 그어놓고 여기 내 땅이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 하고 분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군력이 강한 국가, 네. 이 국가가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네. 거죠. 작은 조물애기 쉽게 말해 조물애기들은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배를 키우고 네. 미사일을 강화하고 능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남사군도 뭐 서사군도 해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 구역 있잖아요. 네. 여기가 자원을 보고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특히 중국이 자기 앞마당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 석유 자원 매장량의 2위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도 6위다. 그다음에 어획량도 10% 세계 어획량에 네. 이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 10대 항구 중에 그 9개가 이 동남아 네. 태평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4개 정도가 중국에 속하고 우리 부산도 하나 들어가요. 네. 그 정도. 그다음에 세계 인구의 60%가 이 태평양에 밀집해 있고 GDP의 30%. 그다음에 군사력 탑10 중에 7개 국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한국도 들어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핵무기 가진 나라 6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태평양은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껴있단 말이죠. 네. 미국, 네. 러시아, 일본, 중국. 이 사이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네. 특히 오늘 얘기하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경쟁을 빨리 속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들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은 과거 우리를 틈만 나면 침략해가지고 네. 뭐 우리 한국 국민 잡아가고 뭐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거 완전히 국토를 유린시켰지. 일본은 뭐 간단히 36년이나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우습게 알고 네. 무시하고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6.25 끝나고 미국이 지금 미군이 우리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군이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네. 2019년, 20년 기억하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려달라고 했죠. 네.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해군력을 키우고 있느냐 이거 예의주시해야 되고 네. 우리도 거기 비슷하게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제 때 그 임진왜란 때 조총하고 우리하고 활하고 싸웠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하고 대등한 전력을 키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군사력 국력 차이가 너무 네. 나니까. 그래서 우리를 건들지 못할 정도로 얘들이 뭐 항공모함 10척까지 우리 한 척이라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네. 그것들 동의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전력을 만들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좀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갖춰야 우리가 뭐 중국과 일본에 그 이제 따라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위치를 좀 알아보려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해양 영토를 네.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네. 싸워야겠어요? 해군이 싸워야 되죠. 해군력이 강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해군력 중에서 그래도 어깨 싸움을 세게 할 수 있는 전력들이 항공모함, 네.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정도가 상징적이에요. 네, 그러면 항공모함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항공모함은 뭐 네. 일본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공모함의 유용성을 가장 잘 표시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 영국 일본 이 세 나라가 2차 대전까지 항공모함을 계속 경쟁했어요. 전함으로 멀리 포를 쏘다 보니까는 포 가서 또 확인하고 항공기 가서 확인하고 어디다 쏘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항공기를 싣고 다니자 배에다가 그래서 항공기 활주를 만들어요. 그게 항공모함인데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해상 기지, 네. 움직이는 전투 비행장 거기는 또 수만 명이 뭐 수천 명이 사르니까 네. 뭐 내부는 도시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전력을 멀리까지 투사할 수 있죠. 항공모함은 가장 공격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그 전투 반경을 넓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이 가장 항공모함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미국, 영국, 일본이 2차 대전까지 그 경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큰 배, 막 확 석탄 실어나는 배 이런 배를 개조했어요. 그 할 줄을. 근데 네.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이다 생각하고 만들어낸 나라는 일본이 첫째. 아, 그러니까 약 만톤 그 정도 된 오시암이라고. 뭐 그 석탄이나 네. 그 자원을 네. 그렇죠. 싣던 것을 개조해서 쓰다가 일본은 그러면 그만큼 기술에 앞서. 아, 앞섰죠. 그래서 미국, 네. 일본, 영국이 3파전에서 2차 네. 대전까지. 그런데 일본이 항공모함 그런 항공모함을 그때 당시에는 2, 3만 톤 정도였어. 크지 않아. 지금 네. 지금 뭐 10만 톤이 네. 미국인데 그 정도를 여러 뭐 20척 가까이 만들었다 네. 일본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력 항공모함을 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하고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미국이 이거 기분 나빠 이거 큰일 났어 내 자존심을 밟았어 네. 하면서 일본을 도쿄를 공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쿄 공습하니까 일본이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미국 본토도 공격 하와이 공격할 수 있도록 고함 괌이라는 미드웨이 섬이 있어요. 미드웨이 섬. 네. 괌이 아니라 미드웨이 섬이 있는데 미드웨이 섬은 일본하고 하와이 중간 정도 있어요. 네. 거기를 가서 공격해서 거점을 하러 가면 본토도 공격할 수 있고 하와이도 공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미드웨이를 공격해서 그때 항공모함을 네 척을 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미국이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레이더하고 가지고 있었고 암호 해독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 미국이 훨씬 앞서요. 일본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일본이 언제 갈 것이다 다 판단하고 너희들 공격 언제 할 것이다 판단하고 거기 대비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일본 항공모함 추적 항공모함 네 척을 그냥 다 격침시키는 네. 바람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하얀길로 가고 미국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항공모함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일본은 항공모함으로 전쟁을 장악하려다가 항공모함으로 쫄딱 망해버렸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항공모함 유용성이 드러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이제 미국한테 졌으니까 네. 다 이제 군사 무장 해제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자유대 말만 자유대지 네. 사실상 군대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라에 들어오는 거 쳐들어오는 것만 방어하겠다. 이게 자유대예요. 네. 전수방위.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해양 영토 이제 확장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너무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으니까 일본 너희들도 무장해. 그래 같이 대응해. 네. 이래 가지고 계속 항공모함 만들었다. 근데 일본은 항공모함 쉽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중국은 항공모함 후발 국가죠.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두 척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한 척은 시운전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항공모함을 일본은 과거 2차 대전 초기에 만든 배들이 2, 3만 톤이었는데 네. 여기는 항공모함이라도 안 하고 헬기 항모 그랬어요. 그거를 이즈모급 항모 그러거든. 네. 2만 7천 톤. 그것도 뭐 2차 대전 때 되면 큰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즈모급 해가지고 헬기만 이렇게 이착륙하겠다 네. 그랬는데 최근에 미국이 편들어주니까 아 이거 우리도 전투기를 시켰다 해가지고 미국의 F-35 전투기를 실어가지고 다케시마라는 그 섬에서 네. 연습 다 해가지고 지금은 네.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의 다 준비가 완료됐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그 큰 규모의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을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지금은 두 척은 이미 거의 다 훈련을 네. 해가지고 네. 항공모함을 쓸 수 있어요. 항공모함이라는 건 전투기가 무기거든. 네. 어떤 전투기를 실느냐. 전투형량 헬기 네.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가장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항공모함 전략이에요. 네. 중국은 그래서 2035년도까지 6척을 만들어야겠다. 지금 3척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일본은 지금 이즈모급 항모를 2척을 2027년까지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항모를 쓰겠다 했는데 일본은 동원 능력이 대단해요. 기술력도 네. 있고 그래서 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그런데 중국도 대단한 것 같은 게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은 거잖아요. 배도 되게 빨리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중국 기술력도 좀 대단한 거 아닌가 중국은 기술력도 앞서가고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좀 실패한 게 있어요. 중국이 이제 상선 분야를 계속 그 우리 한국에서 기술도 가져다가 막 몰래 가져다가 기술자 데려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선을 1등 하겠다 해가지고 막 키웠어요. 그런데
그게 기술력 부족으로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선소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군함으로 또 계속 만드는 군함을. 그래서 중국의 지금 군사력, 해군력 증강 상태를 보면은 그야말로 구축함을 벽돌 찍어내듯 하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일본은 그 핑계대고, 또 북한 핑계대고, 네. 그 다음 미국의 힘을 실어서 계속 일본은 재무장하고 있다. 특히 해군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해상에서 붙는다. 그럼 어디에 이 편을 들 것인지, 특히 미국이 우리 안에 남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라면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과거 우리가 네.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해군력은 일본하고 중국이 이렇게 앞다퉈서 계속 나가고 있다면 우리나라 해군력은 그 두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가요? 해군력을 비교할 때는 크게 이제 총 톤수, 배를 다 합쳐가지고 몇 네. 톤이냐, 몇십만 톤 이렇게 되죠.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척수, 함정 네. 척수, 그다음에 이제 해군 그 병력, 그다음에 무기에 얼마만큼 좋은 무기 실리냐, 이거 이제 다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종합해서 평가하는 게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기준이 틀리고 그러기 통계랑 때문에 통계랑 기준이 틀리네요. 예, 그러게 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해군력 하면 총 통수와 거기에 들어있는 무기가 뭐냐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렇게 볼 때 한국은 중국의 한 5분의 1 수준 빈약하죠. 네. 불안하죠. 네. 그다음에 일본의 5분의 3 수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순위로 봤을 때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단 1위는 당연히 미국일 것이고요. 그럼 2위가?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그런데 2위, 3위는 모호해요. 그 뭐 2, 3, 4는 네. 일본이 지금 중국을 거의 능가하고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총 톤수에서는 지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무기 체계가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총 그 척수로 하면은 중국이 또 단연 1등이에요. 네. 중국이 한 350척 정도 되고 미국이 한 290여 척에서 300척 되는데 미국이 지금 급해요. 너무 저 아시아 태평양을 장악하려다 보니까는 중국이 함정 선수를 엄청 늘렸어요. 그래서 중국을 능가하겠다. 2045년까지 500척을 만들겠다. 네. 원래 미국이 1등했었는데 1등했는데 냉전 끝나고 나서는 야 이제 뭐 우리가 별로 할 게 없는데 가 줄였어요. 네. 근데 다시 급해졌어요. 근데 이제 척수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척수도 어느 배까지 척수를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해요. 네. 구축과 호위함 이상으로 할 거냐 뭐 지원함도 할 거냐 이런데 통상 여기서 하는 건 전투함을 얘기해요. 전투함. 근데 뭐 총 척수라면 북한 1등이죠. 북한은 재래식이 많으니까요. 북한은 네. 뭐 오사코마급의 조그마한 배까지 다 합쳐가지고 826척이에요. 그러니까 1등인데 네. 그런 배들은 북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사일 한 발값보다도 못해요. 네. 배값이. 미사일 쏠 가치가 없지. 그 정도인데 아무튼 뭐 해군력 비교할 때는 연구하는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네. 우리가 통상 준용하는 것들은 미국의 GFP 글로벌 포스 파워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해군력은 제가 볼 때는 한 8-9위 정도 그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어떤 자료에는 뭐 일본 앞섰다 그런데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 일단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비등비등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해군력 부분은 척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네. 척수는 중국이 월등해요. 네. 그다음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결정적이라고. 네. 그거를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추진 잠수까지 동원되면은 일본은 일본이 치지요. 그러나 네. 수상 전투함의 성능 이런 걸 볼 때는 일본이 약간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항공모함이 또 작고 중국은 항공모함이 거대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등비등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미래전은 정전미예요. 정전미. 제가 이제 내린 얘기인데 네. 예, 정보전이고 정보전. 네. 그다음에 정부미가 아니라 정전미. 네. 정보전이고 전자전이고 네. 그다음 미사일전이 될 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해 정전미 이건 새로운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정부라는 거는 일단 그런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핵심을 누가 먼저 길을 죽이느냐 이거죠. 누가 숨통을 먼저 찌르느냐
기술을 가지고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공위성, 군사위성, 그다음에 뭐 사전에 이제 휴민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먼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기선을 제압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전자전이에요. 전자전으로 가서 강력한 전자를 써가지고 레이더 시설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쏠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 떠도 뜨지도 어떤 전자. 그래서 전자전. 그러게 그런 것들이 이라크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걸 잘했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타격을 주요 시설 타격하고 전자전을 먼저 가서 그거를 해요. 묶어놓고. 네. 그다음 미사일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런 양상. 그랬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으면은 누가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전자를 가지고 어느 핵심 시설을 타격을 먼저 하느냐. 뭐 지휘부를 먼저 타격하면 지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 미사일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특히 해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함포로 했는데 요즘 함포는 아니에요. 다 미사일전이기 때문에 네. 미사일을 누가 많이 가지고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배를 키워야 되잖아요. 큰 배가 필요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적진 깊숙이 가서까지 공격하려면 항공모함 세력이 있어야죠. 전투기를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일본하고 이제 중국 붙으면 네. 누가 이기냐.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네. 너무 미운 나라들이기 네. 때문에 그냥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지만은 누가 승자다, 누가 패자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네. 상황을 네. 양쪽으로 갈 수 네. 있어요. 어쨌든 정보, 전기와 그리고 전자전? 미사일, 네, 전자전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앞서서 사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해군력은 5분의 3 수준, 중국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 뭐 상상하기 싫지만 맞붙었을 때는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맞붙었을 때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겠어요. 우리하고 중국? 중국 그리고 우리하고 일본. 우리하고 일본? 다, 네. 해군력만? 네, 해군력만 봤을 때는 우리가 불리하죠. 네. 그 일단 아까 비율적으로 5대 1, 뭐 5분의 4, 5분의 1, 5분의 3 했으니까 불리하죠. 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잘 이 똑같은 무기라도 운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해군력 건설하면은 장기간 걸쳐서 소유가 돼요. 네. 그 돈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돈 들어간 등치가 커요. 항공모함 같은 건 몇 초씩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군력 건설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5분의 1, 5분의 3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야 우리가 왜 항공모함을 가죠? 근데 항공모함을 갖기에 합당할 정도 우리 국력이 컸어요. 네. 우리가 뭐 구한말 이때 이제 나라를 뺏겼을 때보다 지금은 GDP가 한 250배 정도 컸어요. 그럴 때 지킬 거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요즘 군대에 보내기 싫어하잖아요. 자기 아들들. 그러나 보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싸울 만한 무기를 정확하게 지어줘야 돼요. 뭐 일본, 중국은 항공모함 가지고 막 와서 멀리서 싸우는데 네. 우리는 항공모함 없기 때문에 가서 다가가야 돼. 다가가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멀리서 쏠 수 있는 거,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 아들이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해군력을 건설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군력, 항공모함 있으면은 예를 들어 독도를 일본이 뭐 점령하려 한다. 네. 그럼 우리 해군력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독도를 점령하려면 일본은 또 자기 항공모함이 제일 먼저 온다고. 그럼 같은 항공모함 있으면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배 가가지고 3,000톤, 4,000톤 가가지고 계속 찝적될 수도 없는 것이고 가다가 죽어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 보니까 육군에 더 많은 투자와 육군에 좀 더 많은 공을 들여왔던 시대라고 친다면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육상도 육상이지만 해상에서의 분쟁과 해상에서의 영토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군력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과거에는 네. 육지에서 전투가 네.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육지의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해양으로 계속 진출해요. 그래서 해양은 자원을 보고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양 영토를 확장하는 데는 해군력이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어깨 싸움도 하고 네. 뭐 싸움 붙으면 미사일 전쟁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 전력이 없으면 말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말폭탄인데 말폭탄만 가지면 내 자식이 죽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독도를 뺏긴다, 이어도를 뺏긴다, 중국한테 뺏긴다, 독도를 일본한테 뺏긴다 하면 우리 국민들의 해군 필요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왕 있을 바에야 튼튼한 전력을 갖게 가지고,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육군들이 어이 뭐 해군력을 키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군,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를 한다. 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건 독도하고 이어도는 반드시 분쟁 지역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혼자 네. 다 지켜야 되는데. 네. 가서 말로 할 거예요? 뭐 조총 있는데 활로 쏠 거예요? 거기는 미사일 가지고 다 하고 전투기 뭐 항공모함에서 먼 원거리에서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서 뭐 할 거예요? 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네.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미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 네. 미래의 적이 어디서부터 올 것이냐, 네.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군사력 건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교수님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보다 좀 덩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원 확보를 위한 야망이 있다 보니 해군력을 키워서 앞바다를 좀 더 넓히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 일본은 뭐 육군보다는 사실 지켜야 될 바다가 많다 보니까 해군력을 키워온 상황에서 더 강화하는 상황. 우리도 이제 육군보다는 또 해군력을 지켜야지만 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좀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잘하시는 분은 확실히 요약을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 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